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세아 베스텔 지주고요. 예. 19,000원에 15%입니다. 19,000원에 15%요? 네네. 아, 요 가격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맞아요. 들어오셨지요? 네네,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 높았을 때, 바로 지난해쯤인데, 뭐, 36,000원도 갔던 종목, 그때는 뭐, 정말 무섭게 올랐었죠? 그 뒤로 좀 쉬다가, 지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무렵에, 한번 또, 아, 제대로 치고 가는구나 싶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솟구치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런 솟구치는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엊그저께 한 2만 50원까지 가더니 네. 이게 저는 목표가를 한 2만 1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아, 예. 이게 연말도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또 배당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네. 이게 어떻게 취해야 될지 궁금하고 이게 네. 지금 산 가격이 굉장히 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좀 비싼 가격에 산 건데 예. 그래서 이거를 한 2만 1000원 정도 보고서 한번 해봤더니 안 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손절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2만 1000원까지 노리고 들어오셨는데 움직임이 생각보다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세아베스틸 지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운영님, 세아베스틸 지주, 일단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1,000원까지 보고 계시긴 합니다. 배당 기대감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거 왜 샀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예. 제가 배당을 보고 사지 않았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배당을 얘기를 하네요. 예. 이 종목이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사가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니까 예사가 지주회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사가 물적 분할을 했어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본래 세아베스틸 회사 자체가 특수광 회사입니다. 주요 전방 산업 자체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라든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전방 산업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래도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 업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대신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가 비상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래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세아베스틸이라는 사업형 지주, 사업형 회사 자체가 상장이 된다 한다면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회사 자체는 가치 희석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예. 비상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00% 자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자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주회사와 다르게 예산은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를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회사 자체가 세아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형태입니다. 세아베스틸 위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세아홀딩스가 있어요. 세아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지주가 물적 분할을 하면서 중간 지주회사로 남았고,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 자체가 비상장 자회사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틸 아래에 창원 특수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사도 비상장 회사인데 괜찮은 회사예요. 예사가 니켈 가공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마 창원 항공과 관련된 특수 소재 산업 부분을 자회사로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간에 중간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간 지주회사라고 알려진 회사가 대표적으로 한국 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예, 예. 아시죠? 현대중공업. 예. 야, 그러면 지금 한국 조선해양이 주가가 어떻나요? 전혀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 조선해양 위에 HD 현대가 맨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주목을 받지 한국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 조선해양은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구례정시에서 뭐 지주 관련되고 들어가면 주목을 네. 잘 못 받네요. 네, 그래서 산다 그러면 근데 예. 보면 HD 현대 같은 경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HD 현대 좀 볼까요? 네.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요즘 조선주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없지만은 HD 현대, 현대그룹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자체가 거의 지금 고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는 배당도 많이 줘요. 상당히 많이 준 걸 알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세아 베스트를 지주를 사는 게 아니라 세아 베스트 위에 있는 세아 홀딩스를 사야 됩니다. 네. 세아 홀딩스는 회사 자체는 세아 그룹 쪽에서 가장 핵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청약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세아제강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표적인 수혜주지 않습니까? 송유관을 네. 공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세아제강을까지 지배하고 있는 세아홀딩스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세아제강 지주를 중심으로 세아홀딩스죠. 이들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잘못 산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과거에 세아베스트들이 배당을 많이 하니까 이걸 보고 좀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이 종목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김없이 올해 배당락이 28일날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폐장일 29일이거든요. 그리고 28일날 배당락이 되는데 이 종목은 27일 이전에 주가 팔아야 됩니다. 아하. 배당락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년도 예. 1월 달에 전혀 주가가 못 갈 거예요. 아, 회복 안 되고. 배당락 받지 말아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목표 수익을 짧게 잡은 것 같죠. 2만 원대 초반에 사가지고 2만 1천 원 정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5% 정도 짧게 보고 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만 1천 원 정도까지 갑니다. 넘게 갑니다. 2만 1천 원 넘어가면 가급적 배당을 안 받고 네. 팔아서 1월 달에 대체적으로 시장에 가게 되면 1월 효과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쪽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볼렌자 세아 베스트에 있을 때 주당 1,300원에서 1,500원도 배당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현재 주가 2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안 빠져요. 네. 근데 대신 그런 기대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배당락 이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배당 부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2만 원 아래 정도 되면 배당락이 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는 그때는 또 배당을 받는 것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8일 이전에 주가가 2만 1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는 배당을 받지 마시고 팔고 그다음에 만약에 19,000 원대 초반이라든가 2만 원 아래에 있으면 배당락이 그렇게 많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보유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한적인 등락이다. 손절할 건 없는 거고 일단 19,000 원과 2만 1천 원 정도 사이에서 짧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세아베스트 지주 살펴드렸습니다. 이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풀어주셨는데, 물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만 천 원까지, 목표 주가까지 올 가능성 충분히 있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2만 천 원까지 말일 전에, 올라오면은 그때 그냥 파시고 배당 받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말 쭉 지켜봤는데, 이거 2만 천 원 커녕 2만 원도 되지 않는다. 주가가 계속 좀 시들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배당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세아베스트 지주 살펴드렸는데요. 역시 연말 12월 되니까 이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앞서 또 운영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다들 공유를 하고 있다 보면 배당락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또 다시 올라와야 그래야지 배당 수익의 메리트가 있을 텐데 밑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재미 못 보는 1월 달이 좀 힘들어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배당락의 함정도 같이 감안을 하시면서 섬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함정 빠질지 아닐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고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스킨스님이고요. 종목은 알루코 3,385원에 60% 들고 계시네요. 네, 일단 비중이 좀 크신 편이네요. 60%를 들고 계신데 알루코 관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알루코 알루미늄 관련주로 최근에는 알루미늄 샤시 그리고 자동차와 철도의 부품주 또 태양광 모듈 프레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부각받는데요.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네옴시티 중에서도 현대로템과 관해서 좀 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과 알루미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3,38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고점에서 그쯤에서 가격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최근에는 좀 주가 박스권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로템도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2거래일 연속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루코 일단은 좀 전고점이자 매수하신 가격인 3,385원까지 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 진단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운영님 알루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이 종목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앞서 네옴시티 관련 제로 외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 이 회사 이제 본업 자체는 알루미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그 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방산업과 여러 가지 알루미늄 자체가 가전, 그 다음에 건설, 이쪽에 주 산업 자체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이라든가 가전 부분 자체가 꽤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도에 알루미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국면 쪽에서 제품 가격이 연동위험 되면서 실적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단기순이익 기준에서 한 200억 정도 좀 날 것 같은데 예사 현재 시가총액이 그 2,800억이거든요. 2,800억이면 알루미늄 관련 또 종목들이 실적 대체적으로 이거 스테인리스 강화된 종목들이 PER 기준에서 5배에서 3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주당 EPS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한 250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주가 예. PER 따지면 1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그런 어떤 네옴시티와 관련 그 제로 자체가 주가에 반영돼서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대감이 많이 높군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2,400원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야 되는 가격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기술적 지표라든가 현재 어떤 본질적인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뭐 조일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종목들 DI 동일이라든가 네. 삼화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라든가 네. 관련 종목들 이제 알루미늄 박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알루미늄 박과 연결돼 있는 약간 DI 동일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PER이 지금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 그 2차전지 관련 실질적인 부품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자체도 근데 이 종목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테마지 네. 실질적으로 네옴시티가 전개된다고 이 회사가 관련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수주가 그렇죠.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이들 관련된 부수적으로 올라간 주식들은 관련 테마로 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 모멘텀이 부각될 때 팔가 나와야지 아 이게 모멘텀 자체가 제로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얘들 기업의 가치로 연결되기는 쉽지는 전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현재 흐름으로 와서는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이격을 많이 좁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0 이동평균에서 지금 빠르게 좀 올라와서 지금 2,900원대니까 2,900원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한 차례 약간 반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가격이 고점에 형성됐다 3,300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그래서 2,900원 아래로 이탈되면 손절하시고요. 22동평균선 지금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 아마 3,000원대 2,980원 되지 3,000원까지 가까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현재는 2,915원이니까 3,000원 정도를 이탈을 한다면 짧게 3,385원인데 10% 정도 손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3,350원 정도 전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 아래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그리고 매도 목표 자체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정도 전후인 3,45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이런 종목 많네요. 네옴시티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어떻게 연관성으로 부각돼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지금 살펴드리는 알루코의 경우에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현대로템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 종목이 많이 좀 올라갔죠. 비슷하게 알루미늄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과 비교해봤을 때 과하게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약간의 테마적인 성격이 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일단 2,900원 정도가 지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2,900원 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은 즉슨 2,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도 각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지지를 잘 해주고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3,385원이죠.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3,300원대 딱 매수가 부근 정도가 되면은 그때도 좀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너무 큰 수익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스킨스님의 알루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꼭 이런 내용들 가만히 두시면서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월출산님이고요. 종목은 LNF 22,000원인데 22만원으로 잘못 적어주신 것 같네요. 22만원에 5% 들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빠져서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진단 좀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LNF 일단 오늘 차트를 살펴보면요. 6% 이상이 좀 빠진 흐름이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만 7,3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죠. 또 오늘 외국인들이 대형주와 또 2차전지 대표주들이죠.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을 좀 팔고 리오프닝이나 좀 바이오 관련 종목들로 좀 갈아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특별한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소폭으로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박준영 운영님께 진단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운영님 LNF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를 제가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 전부터 좀 약간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 얼마 전 11월 말 정도에 LG화학이 미국의 양극재 쪽에 그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3조 5천억 규모 정도 될 거예요. 톤수로 따지면 2027년도 기준에서 30만 톤 규모인가요? 이거 투자한다고 해서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LG 화학이 속된 말로 배터리도 만들면서 소재까지 다 해먹겠다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본다면 LG 화학이 우선적으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공급처가 좀 될 거니까 그러면 양극재 대표적인 회사들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과잉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치를 낮춰라. 가급적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약간의 가기는 갈 건데 기대치가 프리미엄을 과거처럼 PER 기준에서 40배 이상, 50배. 올해 이제 원래 당해년도에 50배. 그 다음에 2년 이후에 이제 PER이 30배 정도까지 작년도까지 평가를 받다가 현재 지금 내년도 LNF 기준에서 PER이 20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저는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론 LG화학도 떨어졌지만 최근에 LG화학이 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때 다른 종목들은 못 갔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LNF가 대도 대표적으로 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네. 배터리를 공급한 양극재에서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도 여전히 양극재 수요 자체는 공급 물량 부족입니다. 2025년도까지.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경쟁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LG화학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특히 미국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인데 현재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들 외에는 특별하게 경쟁회사가 제가 양극재 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요가 위이다 보니까 제품만 만들게 되게 되면 공급할 수가 있었겠지만 자꾸 앞서겠다시피 LG화학이라는 여타 다른 경쟁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공급 과잉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처럼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PR 기준에서 40배, 50배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목표 수익을 가급적 작게 잡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좋은데 예전만큼 좋은 건 아니다 정도인 거죠? 그렇죠. 또 또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약간 했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적으로 경기가 턴할 가능성 현재 시장 자체는 일반적으로 내년도 3분기 이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거란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 1분기 말이지 2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돌아선다는 자체는 가치주들이
경기할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 그래서 가치주들도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금리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약간 완화적으로 바뀐 시점에서 성장주들도 나름대로 모멘텀이 좀 괜찮지만은 그래도 가치주들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임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전지 관련 소재 관련 섹터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과거처럼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대표적으로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관 투자가들이 중국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 관련 종목 집중을 하면서 대표적 이들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가도 팔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어요. 예.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에 따라서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 투자 단기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그래서 다만 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손절할 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 종목 이제는 좀 주가 좀 빠지면 좀 사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이 종목은 최근에 저점이 잠깐 20만 원 아래까지 좀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20만 원 정도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네. 될 거고 다만 주가가 좀 이제는 현재 가치주와 함께 순환 상승을 하면서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하지 않겠는데 일단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 직전 고점까지 최소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23만 8천 원인데 20만 원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20만 원과 올해 연말 정도 번다 한다면 25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내년도 가게 되면 뭐 28만 원 정도가 올해 5월 달에 고점 27만 9천 원인데 그 정도 네. 상반기 정도는 27만 9천 원, 2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LG화학이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경쟁사들 자체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만 과거처럼 세게 잡지 말자 그런 관점에서 네. 보유 전략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23만 8천 원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18만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대응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분께서 지금 5%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사셔야죠. 5%니까요. 예, 2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사시고요. 만약에 살짝 내려오면 19만 8천 원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셔야죠 했어요. 5%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월출산님께서 궁금하셔서 남겨주신 종목이죠. LNF. 사실 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 월출산님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 2차전지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근데 예전만큼 아주 뭐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준다. 그렇게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점 분명히 유념을 해 두시고 하지만 아직도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0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20만원대 초반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19만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오케이 사인 내려주셨고요. 거기에 올라갔을 때는 못해도 뭐 짧게 봤을 때도 23만 8천원 이 정도 좀 더 멀리 본다면 28만원 부근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월출산님께서 조금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수익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NF 살펴드렸습니다. 자, 월출산님께서 바로 반응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하트 두 개 나온 거 보니까 답변이 아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월출산님 충분히 이런 내용들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GS건설. 예. 23,900원에 7%. 네, 23,900원에 7%요. 아, 요 가격이면 이거 바로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전쯤 됐는데. 예. 좀 올랐어요. 2만 5천 얼마까지 올랐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안 팔았어요. 예. 아니, 이걸 제가. 예. 이 자리가 좋아서. 네. 이걸 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짧게요? 아니, 아, 길게. 길게. 아, 예, 예. 괜찮은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리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게 차트 바로 보면 나오죠. 그, 이 종목이 3월 달만 해도 거의 5만 원 부근에 있던 게 주가가 네. 워낙에 2만 원 위태위태하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바닥 됐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많이 내려왔고, 뭐,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나오면서, 지난주 뭐, 거래량도 좀 터지기도 했고, 주가가 한번 반짝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줬어요. 자, 그러면, GS건설, 많이 내려와서 괜찮아 보이긴 한데, 과연 정말 길게 보유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한번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운영자님, GS건설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요즘에 다시 또 부쩍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GS건설, 장기로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가장 제가 피해되는 업종 자체를 제가 건설업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일단은 아직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3.25까지 올라와 있고 시중 실세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 PF 부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지금 아직도 지금 자금 경색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일부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 이미 좀 부도가 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시장 자체가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시장이 다시 한 차례 충격을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또 220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건설업종이거든요. 건설 쪽에 대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위기가 펼쳐지면서 금융시장까지 그 영향이 번지는 경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어떤 제가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국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는 가장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쪽은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쪽이고요. 이제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충격 자체가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도 3월 달부터 일부 기업들 부도가 좀 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 예. 거기 부도가 난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금 아파트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래 안 돼요. 그렇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쪽의 매출 비중이 70%예요. 이게 예.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토목 관련 쪽은 나쁘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분양사업을 유지로 하고 있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도 다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대우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해외 쪽에 수주가 많을 때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가 넘었거든요. 60, 네. 70%, 국내가 30, 40% 정도가 좀 됐는데 지금은 2010년도 이후에 해외 쪽에서 부실 사업분이 많이 나오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다 해외 쪽에 수주를 보수적으로 하고 또 수주 자체도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국내 쪽에 대한 건설 비중이 매출 비중이 대부분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60%대가 다 됩니다. 이게 예. 앞서 기타 GS건설 7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국내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 현재 실적 추정식적으로 보아서는 내년도 60, 70%까지 이익이 난다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본격적인 건설회사의 부실 부분이라든가 악재 자체는 금리 자체가 이제 9월 달부터 갑자기 올랐으니까 4분기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네. 내년도 1분기, 2분기 때. 그래서 지금은 전혀 건설회사 관련된 실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믿어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PF 부실 부분이기 때문에 PF 잔고가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은 이제 아직 늘어나지는 않겠죠. 충격이 오게 되면 이제는 4분기부터 증가세가 나올 건데 GS건설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PF 잔고가 얼마냐면 1조 4천억입니다. 예. 작년도 말에 봤더니 1조 6천억이요. 현재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에는 4분기 PF 잔고가 반영이 되는 내년도 아마 3월 달에 사업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1조 4천억이 1조 8천억, 2조 원 정도 증가했다. 그럼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아직은 그게 4분기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다른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중소형 건설사 동부건설이 수주잔고 뭐 7년치다 주가 급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상한가가 가지 않았나요? 네. 네. 이게 건설회사를 볼 때, 이게 근데 동부건설을 예를 든다 한다면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예. 재무제표상에 뭘 봐야 되냐면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되면 동부건설 같은 게 사선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자체가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현금 예. 흐름표가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12년도부터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거 현금을 3년 동안 계속 올해도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재무활동이 이게 플러스가 나 이게 돈을 계속 끌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금조달 1294억, 1434억. 그러면서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예, 2020년도에 1800억인데 지금 181억밖에 없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GS건설 어떠냐? GS건설은 제가 이제 PF와 관련된 부실 부분,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뭘 봐야 되냐? 매출 채권을 봐야 되거든요. 예. 유동 자산에서 들어가서 되게 되면 매출 채권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되는지. 현재 지금 3분기 말 기준에 2조 5천억이거든요. 매출 채권은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해놓고 일단은 돈을 못 받았는데 매출로 네. 인식을 하면서 실적을 반영합니다. 음흠. 근데 돈이 안 돌아버리고 분양 안 되면 그걸 돈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부실 처리해버려요. 손실처럼. 네. 그러면 대규모 손실이 나버리죠.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 안 돼요. 근데 GS건설이 지금 매출 채권이 3분기 말에 급증해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아. 작년 연말에 비해서 4천억이 증가했거든요. 매출액이 네. 증가하면서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 괜찮은데 GS건설이 작년과 작년 비교해가지고 올해 매출액이 보게 되면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매출 채권도 함께 증가되는데 작년 말에 9조 원, 올해 11조 원 정도, 11조 원 약간 좀 증가가 좀 됐지만은 네. 증가폭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했다시피 지금 4분기부터요. 그래서 건설주는 사서는 안 된다. 주가는 제가 보기 그렇다고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 신규 투자 자체는 보유하고 지켜봐야지 다른 네. 업종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건설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팔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일단 예.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주가 자체가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10월 달부터 주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 못 갑니다. 맨 나중에 갈 거예요. 업종으로 따지면. 네. 경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될 때. 그래서 가급적 건설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무난하겠지만 신규 매수 자체는 다른 업종에서 찾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현재 현재는 뭐 현재로 봐서는 2만 원대 정도는 지지가 좀 되겠지만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3월 달까지 2만 6천 원 이상 올라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봐요. 맨 나중에 업종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가급적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는 의견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늦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 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GS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래서 종목 진단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GS건설 이런 종목만 보더라도 주가가 정말 많이 너무 내려왔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뭐 더 나쁠 게 있겠어 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꽤 많겠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상치 못한 또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정말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엥 아닌데 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닉네임이시네요. 엥 아닌데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선액 시스템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알고 계시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쭉쭉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뭐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죠. 오늘 하루 만에 17%가 빠졌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부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급하게 오늘장에 나와서 그런지 2만 원에 10% 들어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 바로 오늘 17%가 쭉 빠지면서 18,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뭐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급락을 했습니다.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선익 시스템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엥 아닌데 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빠졌는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굉장히 불안감이 묻어나오는 질문이죠. 지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선익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이 좀 일어났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갑자기 한 번에 와장창 빠졌습니다. 이거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막 시장의 특징이 제가 그런 장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뭐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예. 좀 변동성, 종목별 변동성이 컸어요. 네. 일단은 선익 시스템 주가 하락 자체는 많이 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 회사 자체는 본래 이제 예사가 디스플레이 OLED 증착기를 만든 회사거든요. 동아일텍이라는 네. 회사를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고 본래 그러니까 동아일텍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선익 시스템이 그것보다는 장비보다는 예사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AR, VR을 실현할 예.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로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이 선익 시스템하고 장비회사 관련해 가지고 0898 코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예. 오늘 7%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가 내년도 이제 그 세스 2023에 시장의 네. 이슈 자체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가장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의 키워드 자체가
그 XR 확장 현실 관련해 가지고 네. 내년 왜냐하면 애플이 내년도에 2023년도 하반기 때 확장 현실을 실현할 수 있는 3D 센싱을 구현하는 카메라 모듈을 카메라를 아이폰을 네. 기기를 내놓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이폰 프로맥스 쪽에 그걸 더 탑재를 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의 가장 큰 CES 2023의 이슈 자체가 XR 확장 현실과 관련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네. 관련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라 가지고 본래 이제 CES 2023 관련 것들은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움직임이 시작돼 가지고 네. 그리고 잠깐 또 차이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12월 한 20일도 움직임이 전개돼 가지고 1월 달 내년도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지금 CES 2023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 네. 연초까지 움직이는 게 관련 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패턴이죠. 예, 네, 패턴이죠. 근데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떨어졌지만 앞서 이제 장비와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로 떨어졌지만은 관련 쪽에 메타버스 구현할 수 있는 덱스트라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맥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종목들 통해 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물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떨어졌고 그다음에 3D 센싱과 관련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그 나무가 관련된 카메라 나무가. 모듈 기업도 오늘 6.8% 떨어졌어요. 주가 예. 보시다시피 많이 예, 차트를 보시다시피 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올른 국면 쪽에 또 시장 흐름 자체가 요즘 수급이 안 좋으니까 중국발 소비 성장 관련 종목들로 관심이 쏠리니까 이쪽에 관련 종목들이 왜냐하면 요즘 시장 자체가 함께 다 같이 수급이 안 좋아서 못 가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짙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바통 터치 일어나고 네. 그러면 이 종목 선입 시스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은 저는 그래 보세요. 이 제사 장비 자체가 얼마만큼 그런 메타버스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관련 쪽에 이슈가 된 것 자체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실적이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게 네. 적자 쪽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테마로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 요즘 그래 테마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슬림화가 되거든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내년도 세스 2023까지 재료 가치는 살아있다고 좀 봐요. 네. 그래서 다시 움직이면 전개될 건데 다만 이 종목이 일단 직전 고점인 작년 올해 9월 달에 27,000원대 고점 언제를 25,000원대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돼서 밀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날 약간 단기 고점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세스 2023의 그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마의 중심의 핵심 종목이거든요. 펀드멘탈 자체는 따라주지는 않지만은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 쪽에 저는 이제 권해드린다 한다라면 제가 나무가 주식을 좀 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예, 예산은, 예, 예산은 이제 3D 센싱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력 갖고 있는 이쪽에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 자체가 LG 이노텍밖에 없는 쪽인데 중소형 종목 중에서 나무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적 자체가 아주 탄탄합니다. 실적 자체가 올해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 PER 기준에서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이제 펀드멘탈을 갖춰준 종목을 고려한다 한다면 나무가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바라겠고 선익 시스템 주가 자체는 일단은 단기에 이 종목 어떻게 되든 간에 1월달 안에 팔고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한번 한 차례 다시 최근에 고점이 2만 4,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봐요. 다만 네. 예사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거의 뭐 시가총액 1,700짜리인데 작년도에 작년도에 100억 이상 적자가 났고요. 100억 네. 이상 적자가 났고 현재도 예사 자체도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예, 올해 얼마 적자입니까? 이거 뭐 300억 거의 지금 3분기까지 240억 정도 적자예요. 네. 적자입니다. 상당히 좀 재무능력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지금 500억밖에 안 되는 시가총이 1,700억이니까 근데 좀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 지난주 금요일 고점을 상향 쉽지 않아 보이니까 2만 한 3천 원도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급적 테마 종목이라 한다 하더라도 펀드멘탈에 따라진 종목 가지고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익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2만 3천 원 부근부터는 매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교훈으로 가져가야 될 건요. 이렇게 테마적인 성격이 붙은 종목들 가운데서는 조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좀 받쳐줄 만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앞으로는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엥 아닌데님의 선익 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볼까요?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료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에 일단은 연준의
12월 통화정책 규제 자체는 거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다음 주에 50bp 정도 속도 조절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쪽 같고요. 예. 이 하나만 본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수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여섯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본다 한다면 평균 PER이 30배예요. 30배입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라도. 네. 근데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도 거의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적이 난다 하더라도 PER로 따지면 200배, 30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는 PER이 지금 14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올해 예상 12개월 예상 시적 PER이 지금 11배 중반 정도 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밸류에 대한 상당히 부담을 좀 안고 있어요.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주가가 특별히 뭐 떨어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오늘 1290원까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외 증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국내 시장 자체가 여전히 12월달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12월달 시장 자체는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습니까? 강하고 코스피는 좀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코스피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 투자가 특별하게 지금 매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현물에서 3천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선물에서 2,500 정도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거의 똔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약한 수급 여건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2월달 시장 자체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아마 어느 정도 좀 합의안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급 자체는 결국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 자체는 다음 주에 미국 FOMC 결과를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 쪽이지만은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최종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 발언이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2380포인트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박스권의 등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뭐 연준 위원들 발언도 없는 쪽이고 뭐 특별한 경제 지표도 없습니다. 다음 주 정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80포인트와 2480포인트 사이에 더 등락 구간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12월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본래 중소형 종목들 흐름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형주가 워낙 수급의 주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 호전 종목과 그다음 모멘텀, 유지 시장 자체가 모멘텀 중심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장 전략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박준현 운영자과 함께할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쉬운 진다. 오늘은요,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